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봉황선녀입니다. 네. 선생님, 오늘은 하반기에 또 선생님 좋은 띠로 일단 말띠를 뽑아주셨어요. 근데 말띠분들 일단 전체적인 하반기 운세가 좀 어떤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도 문서 이동 있어요. 이게 학업적으로, 직업적으로, 금전적으로, 집 문서적으로 조금 나이대별로 달라서 그렇지 문서에 온기가 있어요. 근데 이 문서로 인해서 손재가 날 수도 있고 이 문서로 인해서 손끝에 팽끝에 실수가 나서 세금을 많이 낸다거나 좀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 꼼꼼하시길 바랄게요. 성질이 조금 급해요. 성격이 급해서 서론만 듣고 결론을 지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거 조금 끝까지 경청하고 끝까지 조금 다 돌다리 두들고 가야 되는 거 요 말띠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세요. 그러면 말띠분들을 일단은 뭐 나이대별로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. 처음 이제 여러분들이 20살 된 파릇파릇한 말띠분들이에요. 이분들 전체적인 운세가 좀 어떻게 보이는지 20살 말띠 친구들 19, 18, 17 고등학교 시절이 쏘쏘 내 마음처럼 풀리지 않았던 친구들은 직장이라든지 취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 아니면 편입을 하고 싶은 친구들 조금 자아가 생기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어요. 인생에 있어서 한 번에 있어서 변동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잘 준비해서 내년에 시험 준비하셔도 괜찮아요. 괜찮네요. 그 다음이 이제 32살이죠. 직장 이동수인데 중요한 게 이분들은 뭐가 있냐면 직업이 변동될 수도 있어요. 아, 업 자체가 아예 변경될 수도 있어요. 그게 자의로 아니면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게 기회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손이 뻗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힘들었던 스트레스 받았어서 조금 공부의 시간을 두면서 변동이 될 수도 있거든. 그래서 32살 하반기에 공부가 들어온다고 하면 내가 이 나이에 미쳤나 하지 마시고 조금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변동을 하셔도 괜찮고 또 하나 32살 말띠는 결혼은 들어와요. 결혼 운은 조금 사실 약하고 결혼 운보다 내가 그냥 비추는 건 인연이 좀 많이 들어온다고 해. 아, 그 다음이 이제 사사인데 44살 사가 두 개 있으니까 뭔가 괜히 안 좋아 보여요. 그래 사가 두 개 있으면 사실 44살은 좋다 소리가 나진 않죠. 그렇지만 이 무생 말띠들은 투자했다가 조금 손재난 사람들 있어. 근데 하반기에 다시 복구시켰으면 좋겠는데 하반기도 좀 조심해. 내년이 돼야만 조금 좋아져. 근데 이게 또 투자로 이렇게 좀 많이 손실을 보면은 투자를 더해서 이거를 마음이 조급해져. 돈을 잃든가 사람을 잃든가 내 주변에 있어서 뭔가 이별을 맞던가 물을 먹던가 막 그랬거든. 사람한테 배신수도 들어오고 시비수도 들어오고 그리고 무생 말띠 중에 이렇게 말하면 조금 건방질 수도 있지만 엄마 아들 조금 말 조심해야지 구설 시비에 이렇게 망신수 들어와. 그런 거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야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이렇게 식구를 지키고 내 직장을 지킨다 소리 나니까 말로 잘 해놓고서 말로 시비 날 일 있으니까 엄마 아들 좀 조심해. 그렇게 보여요. 그 다음 이제 56세죠. 제2의 직장 32살 말띠처럼 제2의 직장 이게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이제까지 인생의 전반전 50년을 스스로가 달렸다고 하면 조금 내가 탑승할 수 있는 기운도 들어와.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말년? 말년인데 이 말년에 이제 한 번쯤은 내 사업을 해볼까? 괜찮아요. 괜찮고 사업 아이템 구상 자체가 조금 많이 이것저것 들어올 거예요. 그 중에 하나 잘 선택해서. 근데 하나가 아니야. 이분들은 사실은 투잡, 쓰리잡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재주가 많은 분들이 많아서 투잡, 쓰리잡도 들어오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조금 맞부딪히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다음 마지막 나이죠. 68세. 자, 이분들 말띠, 이 말띠분들 어떤지. 갑오생 말띠. 큰 돈이 보여요, 이분들. 뭐 내가 건물을 살 수도 있고 빌딩을 살 수도 있고 내 자손한테 조금 뭐 증여를 할 수도 있고 정리정돈이 보이니까 정리정돈 하면 뭐가 좋으냐면 명을 산대. 아픈 거를 조금 내 주머니 속에서 내가 가족을 주든 누굴 주든 주는 거잖아. 그러면서 조금 내 명을 이어준다. 또 내 복을 좀 이어준다. 이런 게 조금 있으시거든. 병호 말띠 중에는 그냥 나오는 거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네. 굉장히 이거 보는 영상 중에서 절에 가서 빌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셨던 분 되게 많을 거야.
조상의 줄력이 강하면 만신집에 오는 거고 부처줄이 강하면 절에 가는 거거든. 그냥 조금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셨으면 그냥 내가 마음 가는 대로 뜻 가는 대로 좀 움직이셔서 산천을 많이 움직이셔서 조금 프레시하게 기분을 전환하시면 68세 갑오 말띠 분들이 조금 하반기 운기는 좋다. 마지막 우리 말띠 분들한테 한 말씀 또 부탁드립니다. 전체적으로 네 해줄 말은 딱 하나. 그냥 겁내지 말래요. 새로운 시도가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움직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합니다.